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0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광석화라는 말, 우리가 가끔 쓰죠. 야,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 빠르다. 네,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글자나 볼까요? 저는 번개다, 번개전이다. 전자 참 많이 쓰죠, 요즘은. 네, 우리가 전기, 전자와 관련해서 다이 글자를 씁니다. 번개란 데서 나왔다. 광은 빛이에요. 번개가 칠때 나는 빛이 전광이다. 그리고 석화는 돌석자와 불화자다. 돌과 불, 네. 돌을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죠. 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광석화. 번개전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제 내리치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별신자, 납신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탁 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것이 이제 다른 뜻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번개를 가리키는 글자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번개는 어떤 하늘의 현상이므로 하늘의 현상은 다 비우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 별신자가 이렇게 변한 모양의 이것을 이렇게 해서 번개전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광은 이제 빛광이다. 아래쪽은 이제 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이래 불을 들고 있다. 그러면 빛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 옛날에 이제 하인들에게 불을 들고 있으라 그랬겠죠. 저녁에. 네. 석은 이제 돌석이다. 네, 여기는 이제 기석이에요. 산 기석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어.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돌이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돌석이다. 불화자는 이제 불꽃이 이는 모양을 그린 표현한 그런 글자다. 그래서 전광석화. 자, 번개와 빛 빠르죠? 자, 석화도 빠릅니다. 전광석화. 번개불이나 부싯돌이다. 석화는 부싯돌이다. 그렇죠? 돌을 이렇게 탁 하면 부딪히면 빛이 나서 그게 불을 일으킨다.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 또는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그렇죠? 예문을 보니 그의 뇌리에 한 가닥 불길한 생각이 전광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쓰기도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광이라는 것은 번개를 얘기한다. 번개, 번개불, 전기 등의 불빛이다. 이렇게 되겠죠. 석화는 돌이 서로 부딪히거나 돌과 쇠가 부딪힐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불이다. 그래서 몹시 빠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이 전광과 석화다. 이렇게 되겠죠. 뭐 평범한 낱말입니다만 전광과 석화를 어쨌든 별도의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낱말을 정리하는데 백거이, 당나라 시인의 백거이의 시가 한수 나와서 비교적 쉽고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술한 잔을 앞에 두고 대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혼자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작. 네. 보면 와우각상 쟁하사. 네. 석화광중 기차신. 네. 수부수빈 차활라. 불개구소 시치인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와우는 달팽이죠. 달팽이입니다. 와우, 달팽이 뿔 위에,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운다. 무슨 일로 하사로? 달팽이 뿔 위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네. 달팽이 뿔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조그마한 미미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석화광중 기차신자. 네. 석화광중이라는 것은 석화광이 이제 전광석화를 얘기하죠. 전광석화와 같은 이 순간이다. 짧은 시간에. 기는 이제 으타 맡긴다는 뜻이에요. 기부한다, 기탁한다 한테도 있습니다. 네, 이 몸을 으탁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월이 빨리 흐르는데, 빠른 세월 속에서 이렇게 잠시 있다 가는데, 뭐 하찮은 일로 싸우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부수빈, 수는 따르다, 수필 할때 쓰는 것이에요. 수부,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예. 또는 수빈, 가난을 따르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차, 이 또한 화할락이다. 즐거움으로 환 맞이한다. 즐겨 이렇게 부유한 대로 또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막 그것을 즐겨 맞이할 뿐이지. 불개구소, 개구소, 개구 입을 벌리고 웃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개구소 입 벌리고 웃지 않으면 시, 이 역시 치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치자는 복잡합니다만 안에 보면 이렇게 병들을 기댈력 안에 의심할 의자요. 의심병인 모양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막 그런 것이 여기에 막 전광석화와 해당되는 그러한 석화광 막 이런 말이 나온다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는, 전광석화의 전자는 전기와 관련돼서, 전기, 전자와 관련돼서 요즘 뭐 쓰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지, 얘기 많이 하죠. 건전지, 또 축전지 있습니다. 이때 못지자를 쓴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못지자다. 건전지 할 때도 못지자다. 뭘, 어떤 전력을 담아놓는다. 막 그런 뜻이 되겠죠. 전구다. 평범한 말이지만, 그래도 번개를 담아두는 공이다. 네, 전구다. 옛날 사람들이 말을 만들 때, 그건 멋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파다. 아, 이것이 파도처럼 이렇게 물결을 이루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파다. 전자를 너무 많이 썼는데, 무전이다. 전기가 없다라는 것까지 온다. 네. 이것은 이제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를 줄여서 한다. 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다는 것이죠. 무전이면.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전기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 따져보면 무선, 선이 없는 어떤 전기와 관련된 것이다. 네. 정전기, 이런 마찰을 일으킬 때 전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전기다. 흐르지 않는다. 전기가 일어났는데, 마찰해서 전기가 생겼는데, 전기는 일반적으로 흐르죠. 흐르지 않고 거기 있는 그대로 정지해 있는 것이다. 전격적, 번개전이에요. 그렇죠? 번개가 때려친다는 것이에요. 번개가 치도록 빨리 이렇게 콱,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전격 대장전,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전격적으로 무엇을 한다 할때 쓰는 것이에요. 네, 전자는 요즘은 각광을 받는 그런 글자입니다. 오늘 전광, 석화, 예. 번개불과 부싯돌의 불처럼 아주 매우 빠른 것, 그런 것을 얘기한다. 백거이가, 인생이 사실 길게 보면, 전광석화 같은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